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벽제역 근처에 있는 오리 전문점 호두나무집에 방문했습니다. 호두나무집은 오리,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군부대가 보이는 진입로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전용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 큼지막한 호두나무가 보입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바깥에는 넓게 평상자리가 있습니다. 여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 입구로 들어가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홀보다는 방 위주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력 메뉴는 오리와 닭요리입니다. 식사 메뉴에 오리 육개장이 보입니다. 오리 육개장을 주문합니다. 오리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반찬이 함께 나옵니다. 깍두기, 김치, 마물, 고추와 쌈장입니다. 밥은 뜨겁게 나옵니다. 오리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은 뚝배기에 뜨겁게 나옵니다.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부추와 들깨가루가 먼저 보입니다. 들깨가루를 더 넣을 수 있게 식탁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리고기와 고사리가 보입니다. 콩나물과 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콩나물을 건져 먹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깍두기는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고사리는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힙니다. 김치는 이파리가 아닌 줄기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파리가 좋습니다. 나물에서 쓴맛이 납니다. 미나리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미나리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더기가 국물을 머금고 있어 부드럽습니다. 부추와 건더기가 잘 어울립니다. 살이 발라진 오리고기가 부드럽습니다. 고사리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건더기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고추는 맵지 않고 아삭합니다. 깍두기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밥을 반만 말지 전부 말지 고민합니다. 잠깐의 고민 끝에 전부 말기로 합니다. 밥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건더기가 밥과 함께 올라옵니다. 숨어있는 건더기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오리고기가 은근히 들어있습니다. 오리고기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배추김치가 전부 줄기라 아쉽습니다. 고사리와 함께 먹습니다. 오리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들고 마셔줍니다. 뚝배기를 기울여 남은 밥을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남은 국물을 다시 마셔줍니다. 마지막 밥알까지 싹싹 먹어줍니다. 호두나무집 오리 육개장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벽제역 근처 호두나무집은 오리,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야외 평상 자리도 많이 있고 룸 위주의 매장으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는 시원하게 맛이 있는데 덜어 먹을 수 있게 단지에 담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배추김치 잎이 안 나오고 줄기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오리 육개장은 진한 오리 육수에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여낸 메뉴로 그 특색이 있습니다. 채소들이 잘 삶아져 부드럽고 오리에서 우러난 얼큰한 육수가 그 맛을 올려줍니다. 위치가 다소 외진 것만 제외하면 자주 찾아오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